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8월 3일 날 8번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좀 그렇게 뭐 상황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의 4.4, 진원의 깊이는 30km이고요. 그리고 역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9시 38분에 8월 3일입니다. 4.3의 강진. 특이하게 후쿠시마지만 여기 미야기현이라든지 지금 이바라키현에 특히 이바라키현에 진도2의 영향을 더 크게 주고 있죠. 이바라키현 쪽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세 번째는 이번에 이바라키현의 4.4 계속해서 지금 4점대 강진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이바라키현이나 이 지바현 같은 경우는 중요합니다. 최근에 군발 지진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도쿄도와 그 다음에 후지산 야마나시 쪽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그 심각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순히 그냥 이 이바라키와 지바현의 군발 지진을 볼게요. 이것들이 이 이바라키 같은 경우는 지금 후쿠시마와 연결되고 있고요.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그 지바현 같은 경우는 보수반도면서 계속해가지고 이 주변에 이 도쿄마다든지 사가미만,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도쿄도와 그 다음에 야마나시 후지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좋은 상황은 아닌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지진을 보면은요. 지금 이바라키현에서 또 지진이 났죠. 5.1의 강진입니다. 글쎄 좀, 뭐, 제 방송을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황이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이게. 이바라키현에 이렇게 계속 그 지난데 역시 이게 왜 좋아 보이지 않냐면은 5.1에 물론 강진인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이게 군발 지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바라키현의 지진이라고 하지만 이건 지바현 그 다음에 특히 후쿠시마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후쿠시마에 계속 지금 영향을 주면서 결국에는 여기 이 도츠키라든지 군마 뭐 나가노 이쪽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후쿠시마와의 이 도호쿠 지역과 연결 상태가 좀 연결되는 게 많이 좀 불안하다는 거죠.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동일본 대지진이 났던 곳이고 여기를 계속해서 지금 이미 그나 그래도 많이 이렇게 10년 전에 크게 한번 뒤흔들었던 그러한 지각 그 멘트를 굉장히 강하게 뒤흔들어서 큰 활성 단층이 들떠 있는 상황일 텐데 거기를 계속해 가지고 이 이바라키현에서 이 이바라키현에서 계속해서 지진이 난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바라키현의 만의 문제가 아니라 후쿠시마 이 도호쿠 지역을 계속 그 활성 단층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고 후쿠시마만이 아니라 도미노로 해서 미야기현에도 역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이 주변 지역 지바현으로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죠. 또 지바현의 군발 지진 역시 또 이바라키현에서 다시 또 후쿠시마 미야기 이와떼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불안한 것은 이런 미야기현의 지진이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아키타라든지 야마가타라든지 니가타 이쪽으로도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영향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약간 아주 a little bit available 하다는 거일 뿐입니다.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 도미노로 해서 이렇게 아키타 야마가타 니가타 요쪽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대지진 과거에 그런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할 수는 있다는 뭐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지금 계속해가지고 주변 지역으로 주부지방으로까지 연결된다는 거죠. 특히 이 지역
이 나가노 같은 경우는 츠쿠바 대학교에서 그랬었죠. 그 동일본 대지진과의 나가노는 군발 지진이 여러 번 자주 발생하는 그 군발 지진이죠. 군발 지진들이 나가노는 원래 군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인데요. 최근에 또 나가노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군발 지진이 자주 나면서 동일본 대지진과의 연관성을 지진학자분들이 츠쿠바 대학교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또 최근에 어떠한 그런 연관 최근에 그 나가노 지진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나가노 같은 경우는 바로 또 여기 바로 또이 야마나시, 야마나시현은 결국엔 저기 후지산이죠. 후지산이 가깝고요. 후지산을 야마나시 후지산을 친다는 게 결국은 도쿄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쿄와 후지산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일본에는 워낙 많은 이 활성 단층과 또한 이미 큰 대지진이 일어났던 많은 히스토리를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기후현도 그렇고요. 어느 지역 하나 그냥 볼 데가 없습니다. 뭐 여기 후쿠이도 마찬가지, 후쿠이 대지진도 이시카와도 말씀드렸었죠. 여기 그 삼각형 라인으로 해서 계속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이 이시카와 삼각형 라인 얘기가 계속 나오죠. 아이치, 뭐 이쪽에 가나가와라든지 도쿄 사이타마 그쪽으로 해서 다시 아이치, 저기 이시카와 이 삼각형 이 이제 계속 지금 좀뭐안 좋은 얘기라는 것보다는 불안한 얘기들이 많다는 겁니다. 불안한 얘기인데 그리고 지진이라는 것이요, 뭐 그렇게 대지진이 우리가 염려는 하지만 우리가 뭐 염려하는 것처럼 뭐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뭐 사실 동일본 대지진도 10년 전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무슨 지금 도쿄 올림픽이 있는데 어떡하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어떤 그런 레퍼런스로서 우리가 알고 있자라는 그런 이미지. 당장 뭐 지금 일본에 그 올림픽이 있는데 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지금 이시카와 여기 결국 났죠. 이시카와에서도 났지 않습니까? 8월 3일 날 이시카와의 삼각형 라인을 계속 지금 일본 분들이 얘기하는 곳인데 여기는 뭐 아이치, 뭐 이쪽 가나가와, 사이타마, 도쿄 뭐 이쪽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아이 삼각형이 조심하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예, 조심해야죠. 근데 어쨌든 간에 자주 나는 건 맞습니다. 이시카와가 결국에는 이 주부지방인데요. 이 주부지방에 결국 주부지방이라는 게 뭡니까? 이그 중심이 되는 일본의 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혼슈에 결국 일본이 우리가 뭐 얘기할 때 일본의 뭐 큐슈 섬이라든지 뭐 오키나와 섬들도 많이 있죠. 그다음에 뭐 시코쿠 섬이라든지 혼슈, 뭐 홋카이도 섬이 있지만 역시 일본의 대부분은 혼슈 섬입니다. 그 혼슈 섬의 주부, 중앙, 중부 지역 허리가 바로 이시카와입니다. 이시카와가 그래서 또한 물론 이제 그런 상호 패턴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패턴을 보듯이 이제 일본 이제 전 세계 지진학자분들도 패턴을 보기 때문에 이시카와를 자꾸 보는 거겠죠. 하여튼간에 중요한 것은 주부 지역이 여기 나가노라든지 기후 뭐 후쿠이 말든 이시카와라든지 이런 모든 지역들이 뭐 도야마 뭐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 군데 다 연결되는 겁니다. 니가타라든지요, 후쿠시마 다 말씀드린 도치키라든지 뭐좀 전에 얘기했던 그 어디죠? 여기가 이바라키라든지 뭐 지바, 사이타마, 도쿄 다 나오는 거잖습니까? 여기는 다 연결된 겁니다. 도쿄 사이타마 연결해서 후쿠오카 야마나시 시즈오카 아이치 계속 지금 항상 지진이 많이 나는 곳들이죠. 계속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주부지방 하나로만 또볼 수가 없는 게이 주부지방으로만 과거에는 그랬죠. 근데 최근에는 2021년 안 좋은 게 뭐냐면은 간사이 지역과도 연결되는 거죠. 주거쿠 지역도 연결되고요. 시코쿠는 원래 그랬었지만 이 주거쿠와 특히 이 간사이 지역에 이 간사이 지역으로 해서 사실은
아, 이제까지 2018년이었죠, 오사카 쪽이. 그랬는데, 최근에는 좀, 최근이라니까 2021년에 들어서는 간사이 지역으로 해서, 좀 불안한 걸 많이 보였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 일본이 지금 당장 무슨 지진이 날것 같다, 아니면 도쿄올림픽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단지, 이런 과거에 지진들이 있었고, 현재 이런 지진들이 있다라는 우리가 그냥 볼 뿐입니다. 레퍼런스로요. 예,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또 지진을 보시면은, 또 이바라키죠. 4점, 또 4점 됩니다. 이바라키가 지금 굉장히 안 좋네요. 또 보시면은, 여기는 시리베시죠? 여기는 홋카이도입니다. 홋카이도. 여기가 왜안 좋은가? 제가 항상 퀴즈. 도마리 원전.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1년 내내 얘기했던 도마리 원전. 거기를 또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도마리 원전에서 무슨 뭐 지진이 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지역들이니까, 좀 불안하다. 뭐, 그러니까 좀 불안하다는 것보다는 좀 그렇다는 거죠. 하여튼, 여기 지금 시리베시인데, 시리베시에 지금 4.5 강진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150km고요. 내륙인데요. 지금 이 홋카이도의 많은 활성 단층들 말씀 여러 번 드렸죠. 뭐 소라치도 보이고, 여기에. 지금 여기 또 이불이 보이죠. 소라치 이불이라든지 뭐 여기 루모이 지진 났던 곳이죠. 루모이 뭐 소라치 이불이 지금 오늘 지진 난뭐 시리베시라든지 여러 군데 지금 여기 뭐 오스미 반도 말씀드린 다 지진 났던 곳입니다. 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네무로라든지요. 쿠시로 뭐 도까지 다 지났던 것입니다. 히타카 지금 모든 곳에 다 지진이 나고 있어요. 일본의 그전 지역에 그게 좀 불안하다는 겁니다. 특히 활성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 지금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곳이 지금 도마리 원전이 있는 곳에서 지진이 났어요. 제가 볼때 정확하게 물론 발입니다만 저는 워낙 그 일본을 지도를 자주 보고 분석을 하고 도마리 원전 제가 벌써 얼마나 자주 얘기합니까? 보면 알겠어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도마리 원전 근처에요. 거의 도마리 원전하고 거의 진짜 가까운 장소를 지금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여튼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도마리 원전 그 삼중수소 배출도 좀뭐 축소 보도 하고 뭐아뭐 그러니까 제가 뭐 일본이 지금 뭐좀 원전 관련돼 가지고 삼중수소 축소 보고 하고 뭐 그런 거는 예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도마리 원전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위험하다는 것보다는 하여튼 간에 그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또 이바라키네요. 이거 참 심각합니다. 아니 심각한 것보다는 조금 좀 그러네요. 4.7. 다시 한번 보시면은 후쿠시마 이바라키 가깝죠? 우리 여기 미야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후쿠시마 이바라키 영향을 주고 있죠? 이바라키 이바라키 이시카와 이바라키, 이게 뭐 시리베시 홋카이도, 또 이바라키. 지금 몇 번인가요? 이게 하나, 둘, 여덟 번이죠. 8월 2일날 보시면은 저기 네무로죠. 홋카이도 3.8, 여기 쿠릴열도 5.3,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굉장히 해서 지금 시마네현이 저기 시마네현의 4.3, 이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시마네현에서 지진 난다는 건안 좋은 아니 뭐안 좋은 것보다는
불안한, 아, 저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제가 지금 표현력이 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우리가 신경을 좀더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심한해현, 아, 여기가 어쨌든 간에 주거구 지역인데, 이 도토리에서 최근에 계속 지났었죠. 예, 히로시마라든지, 요코야마, 저기, 야마구치, 그쪽 계속 최근에 지났는데. 왜냐면은 이게 지금 이 심한해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기 예전에 언제였죠? 50몇 년도였을 때 그때 그 해상에서 큰 지진이 있었죠. 대한민국에 영향을 아, 줄 확률도 아주 조금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저기 미야기현이죠? 미야기 2.3 후쿠시마, 오키나와. 아, 여기는 미야코죠? 아, 이게 미야코에서, 이게 미야코인데, 이게 되면 결국에는 저희가 여기까지 얘기했던 그거죠. 저기, 난세이제도 오키나와에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오키나와를 치고, 큐슈, 중앙구조선 단층대를 따라서 거기 도쿄, 아, 그러니까 어딥니까? 시코쿠, 도쿠시마라든지, 뭐, 에이메현, 고치현의 카가와현을 지나서 와카야마, 기이반도를 통해서, 나라현이라든지 시가현을 통해서 아이치, 시즈오카, 가나가와, 도쿄를 치고 다시 홋카이도, 지금 다시 미야코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노는 항상 군발이죠. 자진했는데 이게 좀 보면 군발이 있죠. 나가노 밑에 또 있습니다. 보면은 네. 나가노 지금 밑에 보면은 나가노 있죠. 나가노 계속 군발. 원래 나가노는 군발이 잘 자주 나요. 어쨌든간에 동일본 대지진 당시와 영향이 있다는 치쿠바 대학 연구가 있었거든요. 도카라열도 이게 바로 규슈 바로 앞이죠. 치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열빈 도카라를 치고 나서 치시마. 이게 오가사와라 그쪽입니다. 아, 안 좋은, 하여튼 뭐 상황이 좀 그렇고요. 교토를 치고서, 아, 이게. 지금 교토를 7월 30일 날 3.6이죠. 진도 3인데. 아, 여기 도쿠시마. 그렇죠? 도쿠시마. 여기 지금 난카이 트러프 쪽인데요. 4.5의 안 좋은 시그널, 소라치기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홋카이도 계속 치고 있고요. 아, 굉장히 아 저기 안 좋은 시그널이라는 게뭐 불안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좀 우리가 좀 면밀히 좀더 일본의 지진을 좀 봐야겠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아 이게 아. 시가현의 3.1 이게 굉장히 좀 조금 걱정이 되네요. 왜냐하면은 이 시가현이라는 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 이게 참 오사카 지역, 간사이 지역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아주 소규모의 군발 지진들이 이 간도 지방에서 이 도카이 중부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무슨 얘기냐면은 도카이 지방 그 대지진의 전조 현상으로 볼 수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큰 지진 날 것처럼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제가 얘기하는 건 항상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흐르십시오. 그냥 우리가 조심하자는 얘기지 뭐큰 어떠한 그러니까 도카이 지진이 날 약간의 전조 현상은 된다는 뭐그 정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도카이 지방이 이제 그이 혼슈의 정 가운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치 뭐 기후 미해라든지 이쪽 시가현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시가현 여기가 보시면은 7월 31일 오전 11시 46분인데요. 지금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오사카 간사이란 말이에요. 지금 3.1 진도 1인데 오사카 말씀드렸었죠. 2018년 이 간사이 지역은 사실 우리가 크게 걱정 안 했던 지역이에요. 최근에 근데 불안합니다. 아니 불안하다는 것보다는 이게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7월 30일 교토를 치잖아요. 그렇죠? 교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가현 간사이죠.
어쨌든 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제가 일본의 지진을 오늘 얘기하는 이유는 일본이 지금 뭐 지진이 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알고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을 해 나가면서 혹시라도 나중에 뭐 10년 뒤든 100년 뒤든 있을지 모를 그런 지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미리미리 데이터를 준비해 보자 뭐 그런 얘기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